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고 사람을 만나거나 또 일도 이것저것 벌려놓은 게 많아서 상당히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좀 더 알차게 살고 쓸데없고 소모적인 인생을 피할 수 있을까요? 노후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삶은 바로 미니멀리즘, 즉 단순하고 간결한 인생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 때도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몰입하여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차고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8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오늘은 그 8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에 맞서기. 두려움과 맞서 이겨낼 것이라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일을 못하죠. 도대체 어떤 두려움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과 또 어떤 일을 하려고 시작하기 전에 생기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런 두려움과 맞서 이겨낼 것이라는 다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이기. 옛날의 실수를 돌아보면 괜히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기도 하죠. 그것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에 연연하지 말고 그 자체로 솔직히 받아들이면서 딛고 일어나 성공의 길로 나아가야 하죠.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고난 실패를 직접 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과거의 실수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세 번째, 행복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자꾸 밑도 끝도 없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포부를 크게 가진다면 전보다 더 알차고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 삶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돈에 잡혀 살지 않기.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과연 얼마면 충분할지 다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부자에게 돈이 얼마면 충분하겠냐고 물어보면 모두가 조금만 더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죠. 돈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있었으면 당연히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 부족한 조금이 우리의 삶을 더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소유욕을 내려놓기.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소유욕을 내려놓아야만이 다른 곳에, 즉 자기의 가치 있는 인생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명품의 함정에 빠지면 명품을 사고 사고 또 사고 그래도 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피곤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질 만큼 가져도 뭔가 충족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기 시작하면 돌이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소유욕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칭찬에 목매지 않기. 우리는 사소한 칭찬에 너무 목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SNS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고도 누군가가 좋아요를 누른 그 숫자를 헤아리면서 숫자가 많으면 왠지 기분 좋고 인기 있는 사람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사소한 칭찬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은 칭찬일 뿐이기에 여기에 취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일곱 번째, 여가에 취하지 않기. 즉, 너무 여가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 6일 근무였을 때는 토요일에도 오후 5시가 되어야 퇴근을 했죠. 하지만 요즘은 주 5일 근무를 해도 더 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죠. 여가에 너무 취하면 실제로 가치 있는 일에는 제대로 몰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 기기에 잠식당하지 않기. 지하철만 타봐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승객들이 전부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뭐 검색하고 연속극 보고 아주 끊임이 없습니다. 걸어가면서도 하고 또 집에 와서는 텔레비전을 켜서 보죠. 나이가 더 들고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봤다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 후회를 하는지는 조금만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의 삶에서 흔히 말하는 노후라고 해도 아직은 30년이 넘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삶에 우리는 쓸데없는 것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죠. 우리 인생을 좀 더 유의미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이 8가지의 방법을 자주 떠올려서 수시로 스스로를 달래고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